안녕. 각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네, 3월에 벌써 중순이 다가왔고 이제 따뜻한 봄날 아침이 펼쳐지고 있는 3월 14일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장장 3개월은 기다린 것 같은 그 느낌의 이벤트가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바로 3월 15일, 16일, 한국 시간으로는 17일이 되겠죠? 3월 15일, 16일에 있을 FOMC 회의가 이제 있는 날이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5일, 16일이니까는 16일이니까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날, 아, 참 운명의 결전이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장에 미칠 영향 무엇인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시장 흐름, 지난주 미국 주간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다우존스 지수는 1.99%가 빠졌고요. S&P 500은 2.88%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3.53%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의 주간 하락률이 상당히 크게 나왔고요. 고점 대비로는 다우는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했고, S&P는 12% 이상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무려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20% 이상 하락을 하면 그의 약세장 진입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네, 나스닥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미국 시장의 전망치를 S&P 500이 대표지수죠. 대표지수 S&P 500 전망을 기존에 4000 연말 기준 4900에서 4700포인트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보다는 500포인트나 높은 그런 자리인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시장 전망을 좀 낮추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 있을 미국 시장의 주요한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스케줄 14일 뭐 별 거 없고요. 15일부터 FOMC 회의 1일차가 되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일이 이제 찐이죠. 16일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목요일날 새벽에 일부 타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 목요일날 새벽 맞나? 15, 16, 네, 맞죠. 목요일날 새벽에 한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25BP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준 의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 끝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응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아 이제 진짜 50BP 하는구나, 지금 80% 정도 50BP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마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시장에. 근데 진짜로 50BP를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뉘앙스를 파월이 남겨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장이 조금 충격받겠죠. 이미 충격을 받았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시장을 조금 떨어뜨린 상황에서 다음번에도 50BP의 금리 인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대신에 25BP씩 여러 번 할래, 그냥 연말까지 그냥 FOMC 45일마다 매번 25BP씩 할래, 아 월요일 아침에 네, 25BP씩 할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시장은 다시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17일에는 연은 제조업 지수, 신규 주택 착공 지수, 실업보험 청구자 수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18일에는 기존 주택 매매 2월 경기 선행 지수, 그다음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총재, 시카고 연 총재와 미셸 보만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그 전전날에 있을 제롬 파월 의장 말이 중요하긴 한데, 찰스 에번스는 약간 비둘기파잖아요. 이 비둘기파가
아니다, 금리 세게 올려야 된다고 하면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전쟁과 현재 시장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재미난 책, 지난 주말에 말이에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도기책방 하려고 저기 강원도 어디에 갔어요. 거기가 경치 엄청 좋더만, 정동진 근처에. 그래서 갔는데 사진 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은 거야. 또 우리 경치 좋은 거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기책방 하러 갔는데 비가 오네. 아우, 나 정말. 비가 와가지고 그냥 왔어요. 네. 못 찍고. 아유, 어렵네. 실내에서 찍었는데 마이크를 안 켜고 찍었어. 망한 거지, 뭐. 네, 그래서 다시 또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저는 이제 두꺼운 책을 전자책으로 읽는데,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1차 대전이 벌어지고, 네, 독일이 침공을 하면서 1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영국 런던의 시티는 지금의 월스트리트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고, 영국의 영란은행은 미국의 페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란은행에는 다 금을 사람들이 예치하고, 각국 국가들이 금을 예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을 예치해주고, 파운드화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줘서 일종의 금본위 복합제를 하고 있었죠. 금본위이긴 한데 그것을 보증해주는 영란은행한테 이제 지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그런 흐름들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게 됐냐면, 영란은행으로부터 각국 중앙은행과 각국의 은행들과 영국의 은행들이 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지고 있던 금의 3분의 2가 다 인출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인출되는 일이 발생하자 그 시중 은행과 중앙 영란은행이 모여서, 야, 이제 셧다운하자, 이제 안 주는 걸로 결정하고 우리 좀 문을 닫자, 이런 결정을 할 때 케인스가 나타납니다. 케인스가 이제 그쪽의 그 재무부 담당 그 공직자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상황들을 거기서 담는 내용 한번 살펴보죠.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런던 금융가로 유입되던 자금이 갑자기 끊긴 것이다. 전쟁이 나서 런던은 하루에도 납입 만기가 된 부채가 수백만 파운드씩 발생하는데, 전쟁이 선언되자 지불 능력이 있는 외국 채무자들도 벼랑간 런던에서 부채를 갚지 못하게 돼버렸다. 분쟁의 한쪽 편에 속한 국가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반대쪽 국가에 있는 회사들의 돈을 못 갚게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요즘에 러시아한테 돈을 갚지 마,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국가 간 송금 비용이 급등하면서 해외 자금 이동도 불가능해졌다. 선박 항로가 끊기자 국제 무역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파리는 프랑스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4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금을 인출했다. 돈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대형 제국이 재정적 폭격 아래 놓인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그 영국의 시중 은행들과 영란은행이 모여서 셧다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케인즈가 했던 말에 우리 재정 당국이 설득이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돈을 다 풀었죠. 다 풀고 자신의 새로운 통화를 찍어서 그 통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부터 금을 계속해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끝났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은행가들, 영국 국내 은행가들이 영란은행에서부터 금을 인출한 게 가장 규모가 컸답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자본주의 자체는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인정사정 없어요. 상황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막 돈을 다 찾아버리거든. 그냥 나라가 망하든 세계가 망하든 상관없어. 내 돈만 찾고 보자.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자본주의에 있거든요. 이런 서양에서 이런 나타난 현상도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공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이 된 게 최근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찌되었건 그렇게 영란은행이 중심을 딱 지켜주자 이 재정적 폭격이 이제 좀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긴 했죠. 그래서 이 전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위험한 금융과 관련된 일은 뭐냐면, 신뢰가 상실되어서 그로 인해서 각자 도생의 길을 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시장 전체에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이 전쟁에서 가장 큰 위험인데요. 지금도 러시아 침공 사태로 인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닌 게 이번이 그 1차 대전이나 이런 다른 전쟁과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일단 미국의 중앙은행이 딱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잖아요. 그건 그만큼 미국과 미국의 연준이 중심을 딱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쟁과 다르게 이 전쟁이 크게 휘둘리지는 지금 않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수준으로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약간 느낌이 좀 안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전쟁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국면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대목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용병들이 들어갔다 그러고 그다음 우리는 굉장히 그 뭐야 적이 많으니까 그 뭐야 그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전투 도구들이 많으니까 그 무기라고 하죠. 네, 무기들이 많으니까 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자원병들을 막 불러제끼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또 레피키님이 전달한 아주 나쁜 뉴스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중국의 장비 등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장비겠죠. 군사 장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 유럽이 그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닌데 전투에는 일부 참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무기를 대주고 뭐를 대주고 그러니까 약간 대리전 형식 비슷하게 막 이렇게 뭔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이 더 커지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러시아의 점령지는 점점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네. 아이고, 네. 약간 흔들렸습니다. 화면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1, 2주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은 같이 그 가능성은 같이 상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잘 되고 푸틴이 패퇴하고 이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건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우연히 일본 방송을 봤는데요. 일본에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 우리나라보다 외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푸틴 지지율이 나오는데 푸틴 지지율이 러시아 내에서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 중반까지 상승하고 있는 게 62%에서부터 70% 중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하는 것을 제가 일본 말은 모르고 거기 뭐 차트로 보여주니까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거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한국 시장 주말 베이시스가 어떻게 됐냐면 선물 354.15, 코스피는 355.31로 코스피가 선물보다 더 높아요. 보통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면 선물이 조금 높은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연말에는 배당도 주기 때문에 선물이 보통은 항상 조금 높아야 되는 상황. 이걸 일컬어 뭐라고요? 네, 콘텐코. 콘텐코가 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백워데이션 상황. 즉 현물이 선물보다 더 가격이 높은 그것도 한 1포인트 이상의 백워데이션입니다. 대략 환산해 보면 현물 지수로 하면 7포인트대의 선물 1포인트가 현물 코스피 현물 7포인트 정도의 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계속해서 백워데이션이라는 건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1포인트 정도 백워데이션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추세는 없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추세는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움의 한지영 애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상 부담은 상당 부분 가격 조정을 통해 완화된 만큼 지수하단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면서 그 주간 코스피 레인지를 2580에서 27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폭이 좀 넓어요. 200포인트 한 주의 폭이 한 200포인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 새 대통령의 공약 1호 법안이 나왔습니다.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 라는 1호 공약 법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11일에 국회, 국민의힘 소속 11명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위험 요인으로 한번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바가 뭐냐면, 전 중국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중국의 확진자가 계속, 본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3,500명? 뭐, 하여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셧다운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에 계신, 저희 이제 고객, 파트너 고객님께서 상하이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발생하면 아예 그냥 한, 뭐, 거의 매일같이 자가 진단을 해야 되고, 한 일주일, 이주일 셧다운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하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홍콩은 뭐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향후 본토에도 이제 서서히 퍼지고 있는데, 이게 확대될 경우, 감염자 확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거고, 셧다운이 강화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고, 또 만약에 사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있으면 무슨 의혹이 불거지냐면, 야 시노팩 그 백신 그 물 백신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국 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의료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강력한 셧다운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강력한 셧다운을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그 전반적인 세계 금융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 그러냐 하면 셧다운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돈을 못 쓰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가도 고공행진하고 비철금속도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다? 고공행진할 것이다. 네, 지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PPI하고 CPI의 괴리가 벌어진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비싸게 샀는데 못 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셧다운이 계속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내수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특별히 한계 기업부터 차곡차곡 자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위기상이 포착이 되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를 과연 안 일으킬 것이냐 하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릴린치의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날 아침에 한 주를 쭉 전망하니까 할 얘기가 하려니까 끝도 없네. 그죠? 자, 메릴린치가 새로운 빵을 소개했습니다. 자, 새로운 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새로운 빵이 뭐냐면은 자, 첫 번째 F는 페이스북 아니고요. 네. 화면 네. 펼쳐 보시죠. 네. Fuels예요. Fuels. 그다음 두 번째 A는 애플이 아니고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말이 에어로스페이스지 군사 무기겠죠. 약간 맞추려고 조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여. 메릴린치 애썼다. 그 다음 A는 아마존이 아니고 에그리컬처예요. 아무래도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무슨 에그리컬처 무조건 문제가 될 테니까. 그 다음 다음은 N은 넷플릭스가 아니고 뉴클리어. 네 에너지 생산 방식에 대한 고민들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다음에 G는 구글이 아니라 골드입니다. 골드. 자, 이거하고 연관돼서 딱 떠오른다는 한 게 있죠. 우리 독일 마을 분들은 벌써 다 아실 텐데, 지금 여기서 말한 빵이 한마디로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스텝스의 김일구 상무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줬고 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뒤에 어쩌고 저쩌고의 제목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남의 제목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D 블라블라라고 하셨어요. 그건 한번 꼭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영상이고 김일구 상무님 제가 부른다고 오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채널 한번 나오셨지 초기에. 근데 자, 왜 그러느냐?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왜요? 자기네 나라에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응? 셰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에다가 중국은 방어를 해줘야지. 중국을 막아줘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쇼어링이 되는 거죠. 응? 아웃쇼어링이 됐던 게 리쇼어링이. 그러니까 각
입국에다가 설비 증설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설비 증설이 옛날에 그냥 TSMC만 대만 공장에 다 맡겼던 게 미국에도 공장이 있어야 되면 물론 물량이 많아지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오하고 여기서 오하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뭔가 설비 증설이 있으면 유효한 것들이 생기게 되죠. 유효 설비 자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부터 보면 약간의 과잉 설비가 되는 거죠. 과잉 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 증가로 연결이 되겠죠. 비용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평화 시대가 끝나서 그 국방비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것도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그것도 역시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릴린치가 얘기한 이 빵은 새로운 빵이 뜬다라고 하는 것에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을 때 우리 서준식 교수님의 영상은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에 나왔던 영상이기도 하고 그 전에 서준식 교수님이 했던 영상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은 커버링이 되는 인플레이션인데 자산 인플레이션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다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오면 그거는 사회적인 간극을 벌리면서 사회적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경작도는 아니라서 제가 저는 철학도이기 때문에 나 케인즈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엔 정말 웃기는 짜장 짬뽕이지만 어쨌든 저는 케인즈안의 관점이 저하고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어봐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고.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이 다 받아낼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월요일 할 말이 너무 많네. 미국의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빅테크들이 만들어냈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 현지 얘기 들으니까 빅테크들이 물을 다 흐려놨더만 저는 임금 인상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뉴스로 말씀드렸던 게 아마존의 신입사원인가요? 아마존 사무직 직원의 연봉이 14만 달러였는데 바로 두 배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두 배. 15%, 25%, 35%도 아닌 두 배 임금을. 근데 이게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데도 문제인 거예요. 돈을 빵빵 벌고 마진율이 20%씩 넘으니까 인건비 비중 얼마 되겠어? 그러니까 인건비 두 배 줘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쟤 두 배 받는데 나는 뭐야? 너도 두 배 줘! 이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구인난이 상당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졸턴이 나와서, 자산가격 폭락해야 돼. 그래서 이제 미래가 보장이 안 돼. 그냥 아무 일이나 하러 나와 뛰쳐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다 연결돼 있어. 아, 참. 이게 새 신기한 풍선 효과를 나타냅니다. 빅테크가 만들고 있는 세상의 그 변화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주 재미난 상황이라는 거. 근데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면 어떻게 될 거냐? 다 도망가냐? 아, 야, 현금 들고 있으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정말 심해지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해체할 수단으로 가야 되는데, 임금 인플레이션은 아마 기업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주가, 가격 상승은, 제품가 상승은 기업한테는 매출과 이익 상승으로 연결되니까 기업들은 버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우리 앞으로 저 증시각도의 TV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함께 살펴보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시죠.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